이번 시간에는 팔로우 드루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팔로우 드루 동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, 팔로우 드루가 릴리즈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잘 끌고 나와서 팔을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공끝이 좋고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이 동작도 굉장히 마지막엔 중요하다고. 공끝이 타자가 칠때 타자가 보는 스피드가 처음에는 빨라 보이는 것 같은데, 팔로우 드루를 굉장히 크게 좋게 앞에서 싹 해주게 되면 공끝이 싹 사는데, 거기에 따라서 타자가 배트에 맞을 때빗 맞고 안 맞을 수 있는 차이가 클 수가 있다고. 그리고 또 팔로우 드루 동작이 좋아야지만 힘을 안 들여도 공끝이 대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던질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투수가 공을 피칭할 때 마지막 동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야. 자. 오케이. 뭐 나쁘진 않은 편인데 그래도 좀더 팔로우 드로우 할 때, 내가, 자, 여기서 릴리포인트 끌고 나와서 최대한 이 팔꿈치가 내이 왼쪽 옆구리, 옆구리 쪽으로 앞으로 더 크게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차줘야 된다고.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서서 이렇게 해버리면은, 동작이 서버리면은 아무래도 릴리포인트를 아무리 팔로 많이 끌고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다리가 좀더 숙여지지 않으면 이게 팔로만 끌고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. 그래서 마지막 동작에서는 릴리즈 포인트를 앞으로 끌고 나오면서 마지막 동작에서 다리도 어느 정도는 숙여지면서 던져줘야지만 내 팔꿈치가 요 옆구리 쪽으로 스치는 기분으로 와줘야지만 공끝이 던졌을 때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지금 자세가 본편적으로 약간 높아. 조금만 끌고 나와서 무릎을 조금만 더 숙여줘봐. 숙여주면서 이렇게 낮게. 그렇지. 무릎이 아직 좀 너무 서 있어, 약간. 그러니까 이런 의자 같은 거나, 요런 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고, 다리 올려놓고, 스텝을 정확히 하고, 그 다음에, 자, 여기서 팔로우도. 그렇지. 어때? 좀 숙여지는 게 낫지? 자, 스팟하고 정상으로 세고, 허리 턴에서, 대토. 여기서, 좀더 붙여지고, 무릎이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줘야 돼. 그러면, 팔로우드로가 좀더 앞으로 되면서, 그렇지. 그렇지. 이게 이렇게 들어와줘야 된다고, 이렇게. 좀 더. 그래야 공이 여기서 던지게 되면은 좀더 내려오면 공을 좀더 낮게 던질 수가 있다고. 근데 여기서 딱 꺾어버리면 공이 높게 내려간단 말이야. 그럼 공이 낮은 볼 던지기 아무래도 힘들어진다고. 그래서 팔로우 드루가 필요한 게 없는 낮은 볼을 더잘 던지기 위해서 좀더 릴리즈 포인트에 공을 끌고 나와서 낮은 자세에서 앞으로 쳐줘야지만 공이 얕게 갈 수가 있다고. 자, 팔 세고, 그다음 턴에서, 그렇지. 요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고. 오케이. 그렇지. 자, 그렇지. 그렇지. 그런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뜨잖아. 왜 그러면 벌써 공을 던질 때딱 들어와줘야 되는데, 그냥 이렇게 떠버린단 말이야. 좀더 붙여놓고, 앞으로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. 그게 어렵네요. 어렵지. 근데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돼. 그거를 안 하니까, 공을 자꾸 서서 끊어 던지니까, 공이 다 대부분 이렇게 높게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는 사실 그 점인데, 그리고 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긴 나는데, 그래도 최대한 공을 자꾸, 세게 안 던지더라도 가볍게 던지다 자꾸 앞으로 쭉 이렇게 앞으로 쭉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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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때? 숙여지는 게좀 편하지 않아? 그렇지. 벌써 여기서 회초리 소리가 나잖아. 픽, 픽,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니까.